기다리고 기다리던 2021 디지털 과학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참가하신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경진대회 진행 맡은 사회자 손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 디지털 과학 스토리텔링 경진대회는 대구 경북 지역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창의적인 탐구력을 함양하고 과학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계 인재를 양성하고자 기획된 경진대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21 디지털 과학 스토리텔링 경진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기획팀 팀장님이시죠. 장준영 팀장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대외협력팀 팀장으로 김효정 선생님,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선생님이시죠. 이종선 장학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심사 기준은 학생들이 작성한 컨텐츠의 구성력과 그리고 표현 전달력, 준비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대구 후산초등학교 참고로 1번이죠. 6학년 곽도현, 작품명은 손잡이가 달린 테이프. 오늘 발표한 내용 계속 꾸준하게 잘 발전시켜서 택배회사나 많은 사업체에서 곽동현 학생의 테이프를 사용할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곽동현 학생이 제안한 이 가운데에 잘 붙지 않는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잘하면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 되겠구나. 대구 육아초등학교 5학년이죠? 양희원 학생 발표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요. 어른과는 정말로 반대죠, 그죠? 과연 이런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표해 주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세 번째 발표자 대구 비술초등학교 6학년 오채민 제시양.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우리가 위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제시 학생은 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영향을 조사를 하고 깊게 생각을 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는 대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 학생은 그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비술초등학교 2학년 오채원 학생 알아보자 기후변화 산불 이렇게 작품명을 해주셨습니다. 오채원 학생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기후변화 원인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해결 방안까지 제안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잘 실천해서 저희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같이 한번 노력해봐요. 오채원 학생. 채훈이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현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조리 있게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대구 비수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김도희 학생. 환경, 특히 사람이 만든 것 때문에 동물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환경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그 페트병 돌릴 때 이제 그런 아이디어도 너무 훌륭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희 학생이 생각하고 있던 이 내용들을 친구들에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환경운동에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됐을 때 또는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또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경북 포항 이동초등학교 6학년의 정지우 학생, 재활용이라는 작품명으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지우 학생의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한편의 수필을 보는 것 같아요. 재활용의 중요성이라든지 환경 보전에 우리가 참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가장 가슴이 와닿았던 단어가 재활용을 해보니까는 되게 어렵다라는 단어가 정말로 제 가슴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재활용을 해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재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된 것 그 자체가 우리 주위 학생들의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대구 영남 고등학교 3학년 전민영, 친환경 반도체 폐기 과정에 대한 고찰. 방금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내년에 과학 전람회 한번 나가서 우리 대구 교육청을 한번 빛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공학자로서의 뭐 기본적인 자세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반도체 폐기물 과정에서 불가사리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저 약간 흥미로웠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등부까지 7명의 친구들이 모든 이 발표를 마쳤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심사를 해줬던 우리 심사위원 세 분 선생님의 심사평을 간략하게 한번 전체적인 총평을 간략하게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학생들과 또 도와주신 우리 부모님,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구 비수초등학교 2학년 오채훈, 그 다음에 대구 비수초등학교 1학년 김도희, 네, 최우상, 포항 이동초등학교 5학년 정지우, 대구 유아초등학교 5학년 양희은 친구, 네, 초등부 대상 대구 포선초등학교 5학년 곽동현, 대구 비수초등학교 6학년 오채민 제시, 대구 영남고등학교 3학년 전민형, 네, 축하드립니다. 고등부 대상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 번만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이 계속해서 펼쳐져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가해 주셔서 더 많은 아이템들, 또 우리나라의 좋은 과학의 아이템들과 영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성장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하고요. 앞으로도 디지스트는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을 위한 튼튼한 지원과 응원을 안기지 않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디스트 과학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대구 경북 인재 여러분 파이팅! 자, 대구 경북 학생 여러분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개최할 예정이니까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